자, 여기는 요르단의 와디럼입니다. 붉은 사막. 지금 조그만 바위산 위에 올라와서 주변 전체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 바위들이 저 기기묘묘합니다. 이 모래 색깔이 붉은 거는 누비안 사암이 풍화되고 침식되고 오랜 세월에 바위가 깎여서 모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붉은 산화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저쪽에는 이제 캠프가 있어요. 와디럼에 숙박하는 캠프들이 쭉산 아래쪽으로 캠프들이 있죠. 자, 산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저 뒤쪽에도 산들이 계속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붉은 사막이고, 여기는 누가 뭐 글씨도 이렇게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글자도 이렇게 새겨놨고요. 자, 여기는 이제 샌드스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모래가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바위가 된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래가 굳어져서 바위가 됐죠. 저기 사람도 있죠. 사람도 지나가고요. 자, 여기는 와디럼의 붉은 사막이었습니다.